다만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도 조금 부족한 커버력. 피부의 전체적인 결만 깔끔하게 보정해준다라는 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스킨케어에 따라서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디올은 전체적인 뉴트럴 톤이라고 하더라도 핑크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철 아랑픽의 쿠션은요. 우리 몰랑이 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백화점 쿠션 중에서 지속력 진짜 높고 여름의 찰떡이라고 불리는 브랜드 탑 2가 있어요. 바로 샤넬과 디올이에요. 샤넬과 디올은 코덕분들한테 오랫동안 사랑을 정말 많이 받으면서 지속력 좋고 피부결 예쁘게 표현되기로 유명했는데요. 샤넬은 5월 1일 기준으로 리뉴얼을 했고 디올도 얼마 전 7월 기준으로 리뉴얼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최근에 코덕분들이 정말 빠르게 리뷰를 올리고 있는데요. 각각 리뉴얼 버전으로만 리뷰를 했지 샤넬과 디올을 비교한 리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샤넬과 디올 각 피부 타입별 지속력, 밀착력, 무덤함, 커버력까지 다양하게 비교를 해보고 리뷰까지도 남겨봤으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샤넬 레베주 쿠션 BD01입니다. 샤넬 레베주 쿠션은 기존에 정말 유명했었던 쿠션인데 5월 기준으로 리뉴얼이 되었어요. 본품 기준 가격으로는 10만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일리지나 셀리지 적용을 해서 가격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뉴얼 가장 크게 어떤 게 달라졌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컬러와 커버력이요. 컬러가 조금 더 뉴트럴하게 발리면서 커버력이 조금 더 높아진 걸 만나볼 수가 있어요. 기존에 저도 샤넬 쿠션 써봤는데 커버력이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투명한 쿠션, 토너 쿠션에 가깝다 보니까 약간 그 점에서 아쉬운 점을 느꼈었는데 이번에 본격 리뉴얼 작업을 하면서 커버력이 조금 더 올라와서 톤업뿐만 아니라 피부의 전체적인 결 보정까지도 해줄 수 있어서 이 점에서는 조금 더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피부의 톤 보정, 결 보정, 전체적인 피부 톤을 깔끔하게 채워줄 수 있는 거는 마음에 들었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도 조금 부족한 커버력. 기존에 입생로랑이나 나스의 커버력을 기대하셨던 분들이라면 아쉬울만 해요. 잡티나 트러블 자국까지 완벽하게 커버를 해주기는 어렵다 보니까 피부의 전체적인 결만 깔끔하게 보정해준다라는 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추천하는 피부 타입은요. 건성이나 복합성이요. 약간 촉촉하게 올라오는 마무리감이 눈에 띄거든요. 확실히 저처럼 건성 피부한테는 만족스럽지만 요즘같이 여름철에는 수부지 또는 복합성 피부라면 스킨케어에 따라서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두껍게 올렸을 때는 이 촉촉함이 더 두드러지다 보니까 얇게 한 겹 올렸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저는 단독으로 사용해보기도 했고 위에다가 파우더 마무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파우더 마무리를 했을 때가 훨씬 더 깔끔하게 모공 처리, 요철 처리가 된 점에서 시간이 지났을 때도 지속력 부분에서도 훨씬 더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제가 핸드폰으로 무던함 테스트도 여러 차례 진행을 했는데요. 확실하게 촉촉하게 발리다 보니까 많이 묻어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확실히 타사의 여러 파운데이션, 여러 쿠션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샤넬이 묻어남이 조금 있는 편이냐고 물어본다면 네, 조금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요즘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다 보니까 그냥 그만큼 촉촉하다라고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요. 위에다가 파우더 처리를 했을 때도 비슷하게 묻어나다 보니까 확실히 밀착력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평가를 했을 때는 확실히 눈에 띄는 점은 지속력이랑 시간이 지났을 때인데요. 5시간 정도 지났을 때는 확실히 샤넬은 지저분하게 무너진다? 더럽게 무너진다? 라는 느낌은 적었어요. 이게 메쉬망 때문에 고르게 발려서 그런지 이게 유분기는 올라오지만 이게 지저분하게 망가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름기는 올라오지만 요철이 부각되는 점도 없었고 모공 사이사이 하나하나 끼임 현상도 적었고 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지성 피부는 기름기가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의 호불호는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결 보정 위주로 찾으시는 분들한테 만족도가 높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런 분들은 피해주세요. 어떤 분들이냐면요. 지성 피부이면서도 높은 커버력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여름철보다는 봄, 가을, 겨울철에 조금 더 잘 맞을 것 같은 제품이기는 합니다. 다음은 디올의 포에
포에버 쿠션 팩트입니다. 이번에 완전 신상으로 리뉴얼이 되면서 엄청 많은 리뷰가 쏟아지고 있는데 패키지는 두 가지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저는 이런 천 질감이 좋아가지고 두 가지 전부 다 천으로 가지고 왔고요. 이번에 본격적으로 리뉴얼이 되면서 컬러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저는 19호에서 21호 정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0N 정도 쓰면 딱 맞았어요. 근데 이번에 00N이 추가가 됐거든요. 근데 이 00N은 기존에 제가 쓰던 컬러보다는 조금 더 밝은 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9호보다 조금 더 밝은 13호에서 17호 정도 쓰시는 분들은 00N으로 선택을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이 00N이 조금 특이한 게 완전 밝은 컬러이기는 한데 약간 불투명도가 50 정도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막상 피부에 올렸을 때는 너무 밝다? 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투명하게 올라간다라는 느낌에 조금 더 가깝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점은 백화점에 가셔가지고 직접 피부 테스트를 받아보시고 결정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뭔가 톤업 쿠션과 커버 쿠션의 딱 중간 같은 느낌이라서 좀 특이하다라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궁금하기도 하고 리뷰를 할 겸 두 가지를 전부 다 가지고 온 거라서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격 리뷰하려고 하는 거는 0N인데요. 디올은 신기하게도 전체적인 뉴트럴 톤이라고 하더라도 핑크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 피부에 올렸을 때 핑크 베이스가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얼굴에 올렸을 때 같은 호수를 올리더라도 조금 더 밝게 올라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안정감 부분에서는 샤넬이 조금 더 피부톤에 잘 맞지 디올은 그다지 엄청 잘 맞는 느낌은 아니에요. 이 점은 조금 아쉽기는 하고요. 그래서 저같이 약간 노란기가 도시는 분들은 디올은 꼭 백화점 가서 컬러 테스트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전체적인 제형은 세미 매트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딱 여름철에 쓰기 좋은 제형감으로 로드샵으로 비교해보면 약간 클리오 쪽에 조금 더 가까워요. 쫙쫙쫙쫙 달라붙다 보니까 마무리감이 세미 매트, 약간 보송보송한 제형감을 좋아하신다고요? 그러면 디올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피부 타입은 지성, 수부지, 복합성에게 추천을 하고 싶어요. 스킨케어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가 됐을 때 약간 건조함이 느껴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같이 완전 건성 피부라면 디올 쿠션을 사용할 때 조금 조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실히 기름기가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이라면 디올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을 것 같기는 해요. 전체적인 발림성도 피부에 밀착되듯이 발리는 점도 마음에 들었고요. 퍼프가 쫀쫀해서 그런지 고르게 묻어난다라는 점도 마음에 들었어요. 묻어남도 샤넬이랑 비교해보면 훨씬 더 적은 거를 느낄 수가 있어가지고 여름철에 묻어남 적은 거를 찾는다면 디올 쪽이 조금 더 만족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 저는 두 가지를 전부 다 비교를 해보다 보니까 약간 마음이 디올 쪽에 조금 더 치우치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신기하게도 건성이잖아요. 그리고 컬러 쪽은 샤넬이 더 마음에 드는데 전체적인 마무리가 전체적인 지속력을 계속 찾아본다면 디올이 조금 더 마음에 쏟아지긴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났을 때 지속력 체크도 해봤는데요. 오후가 됐을 때 조금 당기는 현상은 느껴졌지만 주름 사이사이 끼이는 현상은 적었어요. 저녁 10시까지도 지속력 체크를 해봤는데 오히려 시간이 오래 지나고 기름기가 올라오니까 피부 표현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게 아, 지성분들이라면 진짜 만족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름기가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일수록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피해야 되는 피부 타입은요. 완전 악건성, 건성 피부, 스킨케어 조금 얇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피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철 아랑픽의 쿠션은요. 디올입니다. 샤넬이 진짜 예쁜 컬러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얇게 발림에도 불구하고 여름철에 기름기 올라오는 거 못 참죠. 훨씬 더 지속력, 커버력, 유지력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디올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에 또 보고 싶은 쿠션 리뷰 영상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